안녕하세요. 건설전문세무사 장소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주택 규모 건설 등 건설업 부가치세 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 건설 용역 등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민주택의 의의를 보면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별장, 콘도미니엄, 주말 농장주택 등은 그 국민주택 규모에서 제외가 된다는 점이고요. 이러한 국민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택의 신축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이때 주의하실 부분은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적용이 다르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여부를 따지시면 되고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세 면세를 적용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면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당연하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일 것이고 두 번째로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서 건설업,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고 또한 등록된 건설업, 공사업의 범위 내에서 건설 용역이 이루어져야지 면세가 적용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건산법 등에 의해서 건설업,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이어야 하고 설계 용역의 경우에도 건축사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 용역에 대해서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 면세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건설업 면세의 경우에는 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게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은 당연히 건설 공사 원가를 구성하게 되겠죠. 다음은 면세 관련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재계산입니다. 본래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실직 귀속에 따라서 매입세액 불공제가 되게 되는데요. 실직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안분 기준을 정해가지고 공통 매입세액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 식을 보시면은 공통 매입세액을 당해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해가지고 인위적으로 면세 관련 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면세, 즉 국민주택 용역 등의 건설업 면세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